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 시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성 쓰느라, SK 쓰느라, CJ 쓰느라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박람회들이 정말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이 채용을 하나하나씩 열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한 건요. 예전에는 박람회가 조금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당겨진 거 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놓치는 것 들이 하나 두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쓰면 좋을 만한 6개 회사 좀 선발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여러분들 취업준비생을 조금 오래 했다, 준비를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만한 회사지만 취리이들은 모르는 회사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 콜마를 소개해드립니다. 고객사에게 받은 의뢰를 연구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 방식인 ODM 방식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시작한 곳입니다. 누적 특허 422개로 국내 ODM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 영역에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부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하반기 수익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를 넘어서 개인 화장품 사업자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콜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스맥스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전문 ODM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맞춤으로 손소독제 공급을 늘려 이익률을 개선한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소독제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화장품 브랜드 사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 코로나19 불황이 무색할 만큼 해외 사업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코스맥스 역시 주목할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사무입니다. 철강 제조업 전문회사로 현재 주력 사업 분야인 철강 금속 가공업을 점차 첨단 신소재 분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용 휠 제작을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 철강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철강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5년의 자동차 부품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신소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니 관심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웨이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전제품과 건강식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환경 가전 전문기업인데요. 그리고 렌탈 사업으로도 여러분 유명하죠? 렌탈, 코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매출액과 해외 사업 매출 등 성장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6년 연속 선정에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환경 가전 기업의 강자에서 라이프 케어와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 성장한 코웨이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에코 프로비엠을 소개해드립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2차 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극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요, 더 많은 전기차들이 상용화될 전망인데 이에 맞춰요, 하이니켈 양극 소재는 시장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UPS 등 전자전지의 적용 범위와 성장성은 매우 풍부합니다. 에코 프로비엠도 눈여겨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업체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매출액 기준 세계 5위의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25개국 현지 법인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치과의약품 시장 3위를 차지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MOU를 협약을 맺는 등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 분야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은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온라인을 통해 무료 인성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려 선착순 5,000명에게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최초로 3D로 구현된 온라인 가상현실 상담 부스를 만들었는데요, 전문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화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소서, 이력서, 면접 대비까지 평소 때 오프라인에서만 받아볼 수 있었던 것들을요, 3D를 구현을 해서 취업 꿀팁을 함께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라이브 채용 설명회와 토크 콘서트, 그리고 취업 특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현직자분들과 채용 담당자분들을 모셔서요, 설명회도 하고 같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취업 특강에서는요, 나에게 꼭 맞는 회사의 선택 방법과 지원 전략, 그리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채용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견기업 온라인
빗자리 박람회, 대구 경북 원택트 박람회 등등 다양한 박람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매번 드리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취업 준비의 첫 번째는요, 정보력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땀 눈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편집자도 만나고 기업 소개도 들어보고 함으로써 지원서 많이 작성하셔서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완벽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이상 제이콥이었습니다. 안녕!